말씀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잠깐 잊은 게 있습니다. 이 심장 스페시멘 중에 상당수가 경북의대 이상한 교수님께서 이렇게 제공해 주신 심장이어서 그 말씀 이거 비밀이긴 한데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이제 두 번째 그 탑이 관련은 조금 있다가 그다음 세 번째 하기로 하고 지금 첫 번째 하고 세 번째 거를 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성 교수님하고 심장을 좀 미리 만들어놨는데요.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심장이고요.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해드리면은 그 여기 풀모나리 트렁크가 있고 에올타가 있고 레프트 아펜디지가 있고 라이트 아펜디지가 있고 여기가 다이아프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심장을 내려다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 SVC가 있었던 데가 잘라나갔고 IVC는 이 밑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풀모나리 베인은 물론 이 뒤에 있고요. 그래서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라이트 아펜디지를 라이트 에이트륨을 열어서 벌려서 라이트 에이트럴 셉탈 서피스를 이렇게 보면은 아까 이제 보신 괜찮아요. 저기 봐서 얼굴이 저기 안 나오기만 하면 돼요. 괜찮아요. 가까이 와도 돼요. 여기 선생님께서 한번 그 펑처 사이트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저희가 좀 여기 구멍을 뚫어놨는데 여기 네, 좀 바뀌었어요? 보시면은 이제 예. 뭐가 바뀌었어요? 잠깐 이것 쪽. 아까 네. 보셨다시피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엔티리어 수피리어 쪽이기 때문에 포스티리어 인피리어 쪽을 펑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포스티리어 쪽은 여기는 좀 뜯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인피리어를 펑처했는데 여기가 지금 펑처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이 펑처가 되고 나서 물론 이 와이어 다 들어가고 나서 이제 이게 디바이스가 들어가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 디바이스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카운터 클락 여기 들어가 가지고 카운터 클락 로테이션을 해가지고 엔티리어 롭 쪽으로 이제 디바이스를 머리 예. 아이고 쉽지가 않네 이게 롭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디바이스가 거치되는 모습을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너무 엔티리어 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이게 이 보시면 이제 딜리버리 시스 자체가 엔티리어 로테이션을 할 여지가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프로시저가 힘들어지고 코엑시얼한 이제 디바이스 포지션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디바이스가 들어가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저희가 PMV를 얘기를 할까 해서 거기다 네. 걸 네. 저기 디바이스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PMV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펑처를 저희가 이미 해놨는데요. 약간 수피리어, 포스티리어 쪽으로 펑처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보다는 굉장히 위쪽으로 저희가 펑처를 해놓은 거고요. 펑처하고 나서 이제 인오우의 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인오우의 와이어가 들어간 다음에 예, 이렇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를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여기를 들어가면서 하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가 그냥 디바이스를 바로 집어넣겠습니다. 이미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스트레치를 시켜놓은 상태고요. PMV 이제 인오의 벌룬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워낙에 이렇게 워낙에 그 아까 인오의 와이어를 따라서 이렇게 루프를 형성하게 되는데 지금 인오웨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뒤쪽을 저희가 이렇게 풀고 그 다음에 앞에를 디스커넥을 시키면은 원래 벌룬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이걸 다 뺀 다음에 스타일렛을 이용해서 보시면은 마이트라벨브 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벌룬을 하면은 이제 그걸 자꾸 만지시면 안 되잖아요. 네? 이거에서 알겠습니다. 네, 손이 안 들어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위치를 벌룬을 네. 펴보시죠. 펴볼까요? 잠깐만요. 잠깐 벌룬 피는 게 여기 지금 네. 그때도 카운트 클락 와이즈 로테이션 하면서 어드밴스 하나요? 네네. 잠시만요. 오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직접 잘하셨는데 어차피 여기 들어가서 그 다음에 스타일렛으로 저희가 카운트 클락 로테이션을 하면서 이 스타일렛을 빼면은 이 벌룬 자체가 자연스럽게 이제 안쪽으로 플로우를 따라서 벤트리클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요. 사실 뭐 이거는 저희가 뭐 정확하게 다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코다나 이런 데 걸리는 것을 이제 우려해서 이렇게 아무 저항 없이 플로우 따라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반쯤 벌룬을 한 상태에서 이 디바이스를 빼고 마이트라벨 포지션에서 완전히 벌룬을 해가지고 이제 마이트라 밸브로플라스티를 시행을 하고 벌룬을 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심해서 벌룬의 대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마이트랄 스테노시스 있는 환자의 마이트랄 밸브를 가지고 지금 보여드린 그 시술의 그 그거를 조금만 좀 설명드리면은요. 여기가 라이트 에이트륨이고요. 라이트 에이트륨에 포스 어발리스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지금 찢어서 저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LA로 들어가서 마이트랄 밸브를 지금 여기가 레프트 아펜디지고 마이트랄 밸브가 커미쇼가 심하게 붙어 있죠. 그걸로 네. 여기 요 부분 네, 여기가 만약 네. 워낙에는 스플리팅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찢는 게 이쪽 엔트리어하고 포스티리어 쪽 이제 메디얼 사이드와 레터럴 사이드의 이 커미쇼 퓨전을 찢는 것 자체가 이제 PMV예요. 이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커미슈의 방향이 이제 안테리어 에올타를 향한 안테리어 마이트랄 리플렉트가 큰 것이 있고 양쪽에 커미슈가 있기 때문에 포스테로 메디얼 사이드 하나 있고 안테리어 라테럴 사이드 하나 있고 그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지금 이 정도 붙으면은 뭐 벌룬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 다른 수술을 해야 될 케이스겠지만 이게 초기에는 이 코다의 디포미티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 붙은 것만 조금 떼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가능하면은 요 부분에 있는 그 아마 그 약한 어디전 정도를 이렇게 떼낼 수 있는 그런 그 타이밍을 잡으면은 네. 이제 가능하겠죠. 그래서 네. 방향은 이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IVC로 들어가서 HR 세터를 펑추를 하는데 결국 들어가서 앞쪽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네네. 네. 약간 포스티리어 쪽, 포스티리어 미드 포스티리어나 혹은 수피리어 약간 수피리어 포스티리어 쪽에 펑처를 해서 마이트랄 밸브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게 됩니다. 네. 디스커션 시간이 따로 있지만 본 김에 하나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 PMV 하다가 이게 밀링 카테타가 잘못 PFO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사실 LV 어프로치가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네네. 그 위치가 왜 그렇게 그게 PFO 위치가 포스티리어 수피리어가 아닌 건가요? 보통? 그렇죠. PFO라는 건 항상 IVCFP가 LA로 넘어가는데 제일 좋은 방향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PFO니까 PFO가 원래 구멍이 있다고 여기에 쉽게 들어갈 걸 겁니다. 그러니까 SVC부터 내려오면서 약간 앞쪽으로 PFO가 있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글리 넘어가지 말고 내려와서 이 포스 어발리스의 비교적 아래쪽에 그 펑처를 해야지 LA 어프로치도 가능하고 뒤쪽으로 해서 마이트라 어프로치가 가능한데 보통 PFO는 요 자리에 있는 거죠. 항상 수퓨리어 엔트리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에코에서 보시면은 쇼덱시스에서 에오타 바로 옆쪽으로 이제 PFO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쪽이 이제 대부분 이제 엔트리어 파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PFO 중심으로 ASD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그 ASD 디바이스들을 하면은 요 부분에서 이제 그 이로전이 돼서 에올타를 인크로치하는 위치가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펑처하는 것은 아래쪽이나 뒤쪽을 펑처하는데 정확하게 그 자리를 펑처하기는 정말 힘들 것 같네요. 네. 포스티리어 펑처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은 결국 페리카디얼 뭐 이퓨전 같은 걸 만들고 하는데 그 포스티리어 림의 세이프티 마진이 대강 어느 정도 베리에이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거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그 포스 어발리스가 보이고 그러는데 결국 그 뒤쪽으로 크리스타 터미널리스가 여기 있죠. 크리스타 터미널리스는 이미 그 뒤쪽에 해당합니다. 술쿠스 터미널리스가 앞쪽이니까 여기를 나가면은 페리카디움이고요. 여기도 페리카디움이고 약 그 림부스로부터 요 정도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를 찌르면 뒤쪽으로 잠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워터스톤 그루브이고 여기에는 패트가 인터포지션 되면서 그 라이트 풀모나리 베인들이 여기에 바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뒤를 찌르면은 그 어느 정도 여기 그 에피카디얼 패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얇은 곳이 아니다 싶으면은 위험한 것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얇기 때문에 이렇게 톡톡 치면은 그 얇다는 것을 그 카세트 팁으로 필을 할 수 있으면은 참 좋은데 문제는 그 마이트럴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에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그 LA 프레셔가 높기 때문에 이것이 얇은데도 불구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게 벌룬 이쪽으로 라이트 사이드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서 좀 딱딱해 보이고 이렇게 그렇긴 하지 않고 아까도 저희가 이걸로 이제 찔러봤는데 이렇게 쉽게 찢어지는 조직은 아닌 것 같아요. 상당히 그 쫄깃쫄깃한 파이브러스 티슈가 물론 그 여기에 이렇게 한번 찔러봐 주시겠어요? 굉장히 힘든데요. 근데 실제로 혹시 브레이큰 브루 니들 있습니까? 브레이큰 브루 니들 있습니까? 네? 브레이큰 브루 그 PMB 때 하는 사용하는 니들. 아 니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찔러봐야 텐팅이나 그런 걸 좀 알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브로큰 브루 니들로 이제 펑처를 할 때 저는 이제 셉탈 펑처를 요새 많은 셉탈 펑처를 하고 있는데 마이트럴 스테노시스에서가 제일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때 이제 펑처될 때 느낌이 제일 적은 것 같고. 다른 프로시저나 LA 오클루전이라든가 뭐 셉토스톰이라든가 저희가 벤팅도 많이 하는데 그런 프로시저를 할 때는 대부분 아까 보셨던 것 같이 굉장히 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펑처를 하는 순간에 퍽 하는 느낌하고 뭐가 쑥 들어가는 느낌을 확실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이트럴 스테노시스는 지금 제가 이거 찔러봐도 굉장히 좀 약간 뻑뻑한 느낌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보통 T 가이디드로 많이 하잖아요. 이미지로 저 셉툼하고 그 다음에 뒤에 크리살리스 포션 즉 보드라인을 구분할 수 있지 않나요? 에코하시는 선생님 좀 예, 지금 그 에코의 바이플레인으로 보면 그 얇은 부위 아까 그 뭐 저기 디바이스 LA 어펜디지 어클루전 할 때나 보면 그 바이플레인을 보면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는 그 약간 이제 포스티리어 쪽으로 또 바이카발 뷰에서 보면 이제 가운데나 조금 인피리어적으로 멤브레인이 이제 얇게 보이는 부분을 텐팅하면서 이제 보면 되게 T 가이드 하면 되게 저 두꺼운 부위 안쪽에 얇은 부위가 텐팅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T 저기 PMV를 보통 이제 PMV는 요즘 T 가이드 안 하고 하니까 저도 이제 지금 그 부분 그 아까 이제 PMV 경우에 그 포스티리어 쪽으로 이제 좀 향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 처음에 이제 스페시멘 몇 개 보여주신 거 보면 포스 아발리스가 굉장히 작고 이럴 때 뒤쪽으로 이렇게 향해가 가면 그쪽 그 머스큘라 셉텀 쪽으로 이렇게 지르게 되고 그러면 그 이노우의 발룬 가됐다가 이제 통과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 사이에서 이제 제이밍 돼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포스 오발리스 뭐 그 MSS는 LA가 크고 이러니까 좀 커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블라인드하게 어프로치하기는 좀 쉽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프로시저 오퍼레이터의 경험적인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T를 잠깐 보시면 아까 제가 슬라이드 보여드렸듯이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인이 이제 바이카벌 플레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SVC고 이쪽이 IVC니까 이쪽이 수피리어고 이쪽이 인피리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오타 보면 쇼덱시스는 B 플레인입니다. 이렇게 플레인이 되기 때문에 이 플레인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이쪽이 엔티리어가 되고 이제 이쪽이 포스트리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있으면은 뭐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펑처를 할 수 있겠지만 아까 플로로상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한 이유가 이제 RAO 뷰에서 저희가 엔트리어 포스티리어를 어느 정도 감별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 라이 사이드 RA 마진을 좀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저희가 NGO를 한번 찍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타에 NCC를 좀 해주면 NCC가 어느 정도 안테리어 보드를 잘 디마켓시 해주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네네. NCC.
여기 이제 트랜스페리칼 사이너스고요. 여기 레프트 아펜디지고 여기 라이트 아펜디지니까 논 코로나리 커스비 요 뒤에 있으면서 라이트 앞에 있으면 논 코로나리는 앞에 있어야죠. 뒤에 있죠. 뒤에 논 코로나리고 라이트 코로나리가 있고 레프트 코로나리가 있고 하니까 여기가 이제 논 코로나리 커스프가 있는 데가 되겠죠. 그리고 결국 요 부분이 그 에이트럴 셉툼에 시작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PFO랑 가까운 부분이고 그렇지. 레프트 사이드고. NCC에 피그테일을 넣어놓고 아래 옆에서 이제 펑처를 하는데 그죠? 네네. 그래서 앞쪽으로 위쪽 앞쪽으로는 NCC와 그 PFO가 있는 것이고 그쪽이 아니라 이제 반대쪽인데 아래쪽은 그 IVC 헤파틱 베인 있는 쪽으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거는 앵귤레이션이 없이 그냥 올라가기 때문에 그 내려오다가 뭐 극단적으로 여기를 찌르면은 헤파틱 베인을 펑처하는 수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뭐 다이아프라임이라는 그 스트럭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갈 일은 없겠지만 앞쪽으로는 코로나리 사이너스 오리피스 레벨 그 정도 아래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그럴 것 같고 사실 이 뒤쪽으로는 이 방향이 여기는 세프탈 서피스고 이거는 포스테리어 서피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 뒤쪽으로 붙는다고 해서 바깥으로 나갈 확률은 별로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방향이 다르니까. 실제로 할 때는 포스테리어에 팁을 두고 엔테리어 방향으로 찌르거든요. 이렇게 일찍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포스테리어를 찌른다 그래가지고 붙인 다음에 이렇게 민다 그러죠. 그 지금 네. 이 세션이 조금 혼란스럽게 됐는데요. 지금 아우틱 밸브 쪽도 설명해 주실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네. 예. 그거를 그 다음 세션 끝나고 하면 될까요? 예, 그래도 됩니다. 예,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